일단 되게 기쁘고요. 기쁘고요. 제 아이들이 이제 지난 9월부터 되게 강하게 좀 군대식으로 이제 훈련시키면서 했던 게 되게 빛을 발해서 되게 기쁘고 뿌듯하죠, 일단. 그리고 아이들이 한명한명 그냥 믿고 맡겨놓은 거였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점수 받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일단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문법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절대 실수 없이 흔들리지 않게 않고 정확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1 때 배운 문법은 이제 앞으로 중2나 중3 때 계속해서 배울 문법의 이제 기초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문법을 공부해 놓은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문법 설명을 할때그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고 이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노트를 이제 이렇게 노트 테이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첫째는 선생님 과이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문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쌤을 귀찮게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요즘에 또 카톡을 많이 이용하고 선생님을 이제 계속해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어휘력을 쌓는 거죠. 결국 수능 점수도 좀 높은 아이들을 보면 어휘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나 다양한 분야의 그 어휘력을 쌓아놓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정상의 그런 성과 맵 시리즈나 아니면 활용책들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나중에 외워야지, 아니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외워질 거야 하고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는 모든 영어 영역의 이제 우두머리인 그런 빅보스이기 때문에 어휘가 강하면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또 리딩 이 모든 영역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시험을 이번에 새로 이제 치러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했을 때 크게 막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아닌 것 같고, 작년부터 이제 조금 스물스물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이제 서술형 부분이 이제 통문장으로 이제 아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학교든 막론하고 예전에는 이제 단어 제시가 되고 그거를 나열하는 정도의 서술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단어가 아예 없어진 상태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문장을 써야 된다는 것. 거기서 이제 플러스를 더 한다면 이번에 현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중학교로 새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한 문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문장을 한 다섯 문장에서 한열 문장 정도 써야지만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그래서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부담이 조금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일단은 객관식은 뭐 어떤 학생들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일단은 서술형에서 이제 1학년은 오히려 서술형이 더 안정적으로 대비가 되는 편인 것 같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조금 당락이 많이 좌우되는 느낌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교의 선생님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번 학기에 이제 서술형은 요 문법 컨셉이 나오니까 요걸 위주로 아이들이 실제로 문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야겠다.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교과서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내주시는 그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문법의 활용을 문법에 대한 그런 문장 활용을 보고 그걸 문법 컨셉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문장 활용 연습을 하는 것으로서 서술형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중2 때까지 그냥 외워서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1 거, 중2 거, 중3 거를 이제 한꺼번에 문법 같은 것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효율적으로나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이제 본인들은 그냥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가면 처음으로 맞닥뜨릴 내신과 비슷하게 준비를 해주고자 했는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은 멘탈이나 정신세계가 중학교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도 이걸 내가 왜 안 해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이거 외워요? 외워요? 이 말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외워야 될 거는 철저하게 외우고 이해해야 될 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에서 그냥 애들이 어떻게 영어를 이해를 해? 하면서 이게 다 그냥 암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뭐 성적이 잘 나온 친구도 있고 반면 그렇게 공부를 안 해본 친구는 성적이 생각보다는 덜 나오는 내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워서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될 일인가?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는 문제를 많이 풀면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풀어보면 근데 나머지 40%는 본인이 조금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 문제처럼 수능 수학이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가 띵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삼각함수로 풀 것인지 뭐 3차 방정식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근의 공식을 끌어다가 쓸 것인지 이거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어도 약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여기 밑줄 친 어법을 냈어 그러면 너 내가 어떤 어법으로 태클을 했는지를 아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좀 통찰력이 있는 학생들은 인조이 뒤에 투부정사가 있네 이거는 ing 동명사 써야 돼. 나한테 지금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거냐 동명사 쓸 거냐 그걸 물어본 거야? 이렇게 조금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 100점을 받고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중2나 중3이나 점수가 조금씩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학도 아무데나 가지 고등학교 가면 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중3이라는 1년을 조금 헛되게 보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애들이 지금 고3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나한테 닥쳐올 일들을 미리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외고를 가던 인문계를 가던 그거는 똑같이 어쨌든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고3은 제껴놓고 그러면 나는 지금 몇 학년이야? 나는 지금 고1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더 큰 시험은 수능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어차피 대학을 가야 되면 내 위치가 어딘지 중3 때 좀 파악이 돼야 되죠. 그 활용 시간에서 그렇게 긴 지문을 한번 본인이 읽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장문 독해를 할 때 버틸 수,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은 길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체스 과정에서 특히 높은 레벨 학생들이 긴 소설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통해서 중심 내용, 내가 안 읽어본 것들, 모르는 것에 대한 중심 내용을 파악해 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힘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스킬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수능도 그러니까 버티는 힘, 그러니까 읽어내는 힘만 있어도 수능은 약간 반은 따놓은 건 것 같아요. 체스 때 안 해본 거,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은 것을 읽고 그냥 즉석에서 뭐 선생님이랑 CQ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힘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하는 활용은 좀 힘이 많이 되죠. 왜냐면 배경 지식을 쌓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조금